자, 스포티비 황동현 해설위원 그리고 추이팔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난번에는 이제 다 걸렸어요. 지난번에는 정중당당하게 했습니다. 뭘 정중당당해요. 그 와중에 했는데. 중간에 몰라 치졸하게 했는데 우리가 잡아낸 거지. 그렇죠. 발각이 된 거죠. 저는 사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왜 못했는지 아세요? 왜요? 뺏겨 쓰느라? 아니, 채점을 잘 못했어요. 이게 계속 동그라미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본인 양심에 채점을 잘 못한 거 아닙니까?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채점을 잘 못해서 이거 틀린 거를 맞았다고 하고 오히려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더 낮게 얘기하고 막 그런 적 그런 적은 없었을 거예요. 있었어요. 네. 뭐 한 100번 네. 중에 한 번 있었겠죠. 네. 네. 저 1000번 중에 한 번 봅니다. 이렇게 했다 싶으면 그때 답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잡아냅니다. 네. 뭘 또 잡아내? 이렇게 하면 저 못해요. 뭘 못해요? 퀴즈 못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돼요. 퀴즈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신뢰를 누가 떨어뜨렸습니까? 그리고 PD가 굉장히 저의 플레이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좋지 않습니까? 제 플레이 솔직히 편집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선만 지키시면 좋겠어요. 그래, 선 넘지 말라 이거죠. 저 친구가 네. 선 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네, 벤치를 가격 선 넘었다고 그랬단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오늘이 4탄입니다. 네. 오늘은 뭐죠? 오늘은 축구 선수 목소리에 맞추는 아 축구 선수 오 축구 감독도 있네? 목소리를 네. 어떻게 알아? 아... 진정한 축자랄이라면 이런 거 해야죠. 그건 축자랄이 아니라 이거는 그 좀... 아니 그리고 나는 해설 12년 동안 축자랄이라고 얘기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잘 없죠. 네. 아 근데 조금 뭐가 다르네. 1라운드는 한국어 10문제인데 벌칙이 다음 회차 얼굴이 낙서하고 시작. 그럼 얼굴 이런 거 써도 됩니까? 네. 아... 2, 3등이 1등에게 이제 낙서를 해주는 겁니다. 2, 3등이 1등한테요? 네. 아, 참 잘못 말했어. 1, 2등이 3등한테? 1, 2... 예. 저 정도로 얘기하면 PDD 뿅 맞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술 마시고 온 것 같은데? 예? 예. 저 PDD 뿅 맞지 맞아야죠. 예. 요새 그 다이어트 내기가 끝나가지고 아, 그래요? 폭주하고 있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자세들은 개판이야 개판. 니네가 이래가지고 싸우는 좀 끝나가지고 느껴가지고 한 놈들이야? 니네 거짓말쟁이야? 새끼들아!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어. 몰랐어 원래는. 아니 나는 나는 형 때문에 나는. 알게 된 거야. 아, 진짜. 어. 맨날 먼저 가가지고 먼저 한 곳씩 쳐먹고 그래서 뭐 게임 되겠어? 어? 열심히 한 다음에 거짓말쟁이들이야? 새끼들아? 새끼들아?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보겠습니다. 홍영보. 네. 네. 그 뒤바꿔 진짜 적당히 해라. 오케이. 너 컨닝 아닙니까? 내려놓고 하면 안 돼요? 컨 맞지 주세요. 컨닝이잖아요 지금. 왜 컨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하고서 깝시다. 아, 쭉 가. 뭘 가? 아니 아, 까서 쫄깃한 게 있어야지. 아 까서 구라면 잡아내면 됩니다. 그래. 어, 구라치다 걸리면 손목까지 날아갑니다. 잡아냈을 때 그때 얘기했죠? 잡아냈을 때 판독기 틀리면 아니 딱 했을 때 치팅? 했는데 내가 정답 제대로 했어. 뭐 치팅이 아니야. 그러면은 예. 맞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네네네 배웠지? 네 배웠죠. 시나리오 쓰고 있네 새끼가. 일단 뭐 주위에 선수들이 많이 잘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대기록을 예, 한 것 같고요. 일단 앞으로도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남은 경기 지금 정말 중요한 그런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승점을 아직은 뭐 그래도 할 만합니다. 나는 이런 거 진짜 모르는데도 할 만하네 아직은. 먼저 갈까요? 뭐 까야 돼 계속 까야죠. 아 그렇지. 어 근데 한 번씩 까고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랬잖아요. 까야지. 한번 까야지. 어 네. 이동국. 이동국. 에이 이동국 선수가서 왜 그래요? 형 이동국 목소리 모를 리가 없지. 에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동국. 네. 자 3번 가겠습니다. 어 감독님께서 이렇게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저를 믿고 선수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뛰어줘서 승리했기 때문에 정말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힌트 주세요. 이거 전혀 진짜 모르겠다. 국가대표요? 일단 국가대표겠지. 여기 나온 선수들은 거의 다 국가대표. 거의 다? 네. 이것도 국가대표예요 그러면 3번도? 네. 한 번만 더 들어봅시다. 아 이거 한 번 더 들어도 되죠? 되죠. 뭐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지만 감독님께서 이렇게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저를 믿고 선수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뛰어줘서 승리했기 때문에 정말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나 진짜 이건, 모르겠네. 나 이거 대화 내용으로 추측했어. 이 내용도 자세히 들어보셔야 돼. 내용에도 힌트가 네. 있어요. 난 내용으로 추측한 겁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먼저 까실래요? 저는 감독님께서 나한테 기회를 줬다. 평상시에 기회를
별로 못 받았다가 어느 타이밍에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나를 믿고 뛰어줬다. 이거는 뭔가 수비 뒤쪽? 그래서 전 조현우를 썼습니다. 어 맞는 것 같아. 김승규가 나오다가 조현우가 나오는 순간 그렇구나. 왜? 열고 쓰세요. 아니, 일단 내가 빠세요. 말하고 쓴 건데 안 쓰요. 네. 일단 빠세요 그러면. 어? 일단 빠세요. 뭐, 본인 뭐 설명해 주세요. 아, 저는 김영건으로 김영건. 아! 아니야 근데 조현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뭐예요? 뭐예요? 뭐 썼어요? 저 준이호요. 진짜야? 미친놈아! 남태희, 남태희. 아, 남태희 맞을 수도 있는데? 와! 아, 조현우! 아, 왜냐면 나도 뒤쪽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이거 추측한 거야. 소리 진짜 대박이다. 내용으로 추리했습니다. 요새 현우형이 코난 소리 듣더니 형이 코난이네. 네? 뭐라고? 믿고 띄워줘서? 어, 나를 믿고 띄워줬다. 아, 조현우를 그렇게 많이 믿었나, 사실. 일단 4번 갑니다. 어 일단 이번 시즌 시작부터 일단 선수단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 다들 너무 네, 즐기면서 축구를 하고 있고 일단 감독님 또한 저희를 항상 기쁘게 또 항상 이렇게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 아닌가? 아 이거 진짜 모르겠다. 잠깐만 왜 꼬치만 치지 말고 한 번 더 들어봐도 되나요? 아니 저는 안 들어도 됩니다. 알겠나 본데? 네. 나는 김영권을 썼어요. 아씨! 아 아닐 텐데 맞나? 아 나 모르겠어. 근데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왜? 틀리면 안 됩니다. 아 한 번 더 듣죠? 그러면 그럼 나 바꿔도 돼? 아니 바꿔도 되죠. 오케이. 한 번 더 듣자. 어 일단 이번 시즌 시작부터 일단 선수단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 다들 너무 네, 즐기면서 축구를 하고 있고 일단 감독님 또한 저희를 항상 기쁘게 또 항상 이렇게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내가 쓴 거? 느낌이? 하나 딱 캐치했거든 내가? 그 입모양이 딱 생각이 나. 그래? 어. 아 틀리면 안 되는 선수예요? 중요한 선수입니다. 중요한 선수야? 네. 현재 국가대표에서? 됐어 그 여기까지! 해! 국가대표 맞아요? 네 그. 응. 난 이건 모르겠어. 난 이거 그대로 갑니다. 빨리 가요! 김현권 먼저 가. 아, 저 아직 안 썼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나 있어! 아, 기다려! 나 있어! 자, 3, 2. 누구예요? 뭐 했어? 저 이강인. 어? 아, 이강인이라고? 잠깐만, 너는? 나 그냥 그대로 못 바꾸겠어. 뭐, 생각이 안 나. 김영건. 난 구자철. 아, 그래? 뭐, 사진 뭐냐? 뭐야, 이거? 황희찬 목소리야 이게? 아 그렇구나. 나는 뭔가 일단 사투리를 쓰는 것 같고 와, 하나의 딱 그 느낌의 구자철 느낌이 있었는데 황희찬이었어? 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구자철의 느낌이 있는 것 그렇지. 같은데 그래. 아 근데 이강인 선수 이거보다 조금 어눌하거든요. 아 전혀 몰랐네. 아 정말 어렵네. 자 5번 가겠습니다. 다 우리 선수들 코칭 스텝 일신동체가 된 것 같습니다. 월드컵 같은 그런 큰 무대에 한번 서보고 싶고. 나 왜 처음에 성욱해 소리를 들었어? 중부 팀이 이걸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윤스. 아, 지랄하지 마시고요. 최강이. 네. 윤스. 최용수. 준다식. 일단 뭐 선수들이 휴식 일이 하루이지만 그래도 정신력으로 이겨내자고 얘기를 많이 했고. 뭐 일단 뭐 오늘은 좀 저희를 위해서도 있지만 좀 감독님을 위해서 저희가 꼭 승리할 수 있는 경기를 하자고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승리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와 썼어요. 아 이것도 그냥 추측이야.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그래. 일단 뭐 선수들이 휴식 일이 하루이지만 그래도 정신력으로 이겨내자고 얘기를 많이 했고 뭐 일단 뭐 오늘은 좀 저희를 위해서도 있지만 좀 감독님을 위해서 저희가 꼭 승리할 수 있는 경기를 하자고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승리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휴식일이 하루다. 감독님을 위해서 승리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목소리만 듣고 추측할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들어야 돼. 아, 내용을 다 비슷해. 근데 휴식일이 하루면 단기 대회 토너먼트야. 자 뭐죠? 누구예요? 아, 누구 썼어요? 아 나는 김용곤을 썼는데. 아, 김용곤. 신태용. 난 기성용. 아! 기성용 맞는 것 같다! 기성용인 것 같은데 기성용은 이거보다 더 또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었거든? 아 기성용 맞는 것 같아! 나는 남태희! 왜 지금 여기 남태희고 여기 김영관이야? 소영관이랑 또태희야! 어? 황희조네 뭐야! 아 제대로 눌러! 거봐 이거. 아 근데 그 다음 건 모를 수가 없어 솔직히 얘기해. 그래 한번 보자. 편집하고. 다음 건 뭔데? 뭐 슛! 이거 나오겠지. 자 나가야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이거 그대로 넣어요?
실수한 네, 거. 네. 네. 어차피 허정무 이거 다 맞춘 거. 이거는 거니까. 맞아. 네, 아, 황의조였어? 와, 황의조구나 이게. 하루밖에 없는 때가 언제였지? 휴식일이 하루밖에 없었던 거? 스웨덴 그때인가? 아니면 뭐 올림픽 이럴 때 그 아시 저기 뭐야? 월드컵 때인가? 그거 아니야? 아시안컵? AFC. 아, 아시안 게임이 좀 아시안 게임 아시안 이럴 때 쪽인 거 같아.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되게 빡빡하게 맞아, 경기했었잖아. 맞아. 아. 아. 허정문 됐고. 7번이었지. 허정문에. 예, 오늘 골은 막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예, 돈열의 많은 돈 도택을 오늘 골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의 한 명의 골이 아니라 팀 전체의 골입니다. 예스! 오. 뭘 하세요? 양아치가 되지 타지 마시고. 왜, 왜? 아, 본인이 쓰면 카운트 세나요? 아니요, 원래 안 썼었나요? 형만 셌죠. 아, 그랬네. 네. 네, 미안합니다. 말투가. 한 번 더 들어보죠. 한 번만 더. 아! 뭘 하야, 본인이. 양아치 타지 아니, 마시고. 아니, 야! 야, 나도 너 진짜 양아치니? 아니, 아니고, 너 들어보세요. 들어보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뭔데요? 귀 쫑긋 세우세요. 네. 알겠죠? 네. 네. 저도 이제 이미지 관리를 해야 돼요. 예. 네. 잘 들으세요. 아, 오늘 골은 막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예, 돈열의 많은 돈 도택을 오늘 골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의 한 명의 골이 아니라 팀 전체의 골입니다. 이거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사실 변별력이 있어야지. 하나 딱 나왔는데 이건 너무 오래 주는 거야. 이 힌트 하나 주면 안 되나요? 아, 야, 나 하나 이거 썼으니까. 아, 맞다. 그래. 썼지, 썼지, 썼지. 그래. 만약에 힌트를 주려면 제가 줘야죠. 주세요. 아, 이거 힌트를 어떻게 줘야지 좀 될까? 일단 저는. 전 눈물 하겠습니다, 눈물. 네, 전 썼어요. 이 선수가 맞는 것 같아 썼는데. 눈물은 뭔. 맞나? 뭐 하여튼 이 선수가 자주 울었던 것 같아요. 3. 이거는 빨리 해요. 눈물? 눈물이 네. 힌트예요? 네. 결정적인 힌트인가요, 눈물이? 아, 모르죠, 그거는. 결정적이든 비결정적이든 잘 모르겠습니다. 비결정적인 건 뭐죠?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 근데 한국 선수 이렇게 어려운데 뒤에 외국인 근데 이게 왜 더 어렵냐면 경기장 끝나고 되게 업된 그래, 상태에서 변별력이 없을지도 몰라. 자 누구죠? 정대세. 나도 정대세. 오 나도 정대세. 아 이거 힌트 너무 많이 줬어. 아 솔직히 이게 아 근데 나는 뭔가 일본 말투가 섞여놨는데 안병준인가? 근데 안병준 목소리 들어본 적이 네. 없거든. 아니 그래서 저도 생각이 이거 일본 그래. 그건데 그럼 여기밖에 없지 뭐. 솔직히 변별력이 빨리 했으면 내가 이거 맞출 수 있는 건데 솔직히 변별력이 없었어. 아니요 저 정대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뭐 아프리카 팀들이 다 뭐 비슷하겠지만 체격 조건도 좋고 피지컬도 좋기 때문에 좀 상대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뭐 저희가 또 조직적으로 잘 대처하고 경기한다면 또 제가 또 충분히 좋은 결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아프리카 팀. 저 썼습니다. 확신하나요? 찍은 거예요? 아니면 확신해요? 확신합니다. 아프리카 팀. 아데바요르? 토고? 이천수? 어? 아 이천수 목소리가 아니잖아. 한 번 더 들어보죠. 근데 이게 듣는다고 바뀌진 않거든. 한 번 더 들어도 되죠? 응. 네. 뭐 아프리카 팀들이 다 뭐 비슷하겠지만 체격 조건도 좋고 피지컬도 좋기 때문에 좀 상대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뭐 저희가 또 조직적으로 잘 대처하고 경기한다면 또 저희가 또 충분히 좋은 결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썼어요 저. 근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아프리카 팀이랑 아니, 최근에 붙었던 게 저 아직 안 썼어요. 네. 너무 시간 많이 줍니다. 틀려도 사실 좀 스피드하게 가야 되는데 이러면 방송이 루즈해져요. 맞추고 안 맞추고 떠나서. 뭐 누구 썼죠? 조세훈. 나도 20세 이하 팀인 것 같아. 아프리카랑 최근에 붙은 게 20세 아니, 이하밖에 20세 없어. 이하를 생각을 했고. 나 그냥 이강인은 썼거든? 아 이강인은 제가 목소리 네, 아니야? 아니, 아닌 것 같아요. 틀렸다. 뭔데? 누구 썼어요? 남태희. 야 진짜야? 진짜? 뭔데 남태희? 볼까요? 아! 내가 왜 몰랐지 이걸? 야, 너는 20세 이하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 이, 그... 아, 이, 소집이 한 번 안 됐어. 아, 아 맞다. 아~ 왜 자꾸 나는 왜 이렇게 애띠 목소리가 들리면 걔 다 남태희 같이 되고? 남태희 목소리가 애띠인가? 아니, 좀 생긴 게 애띠 아, 애띠지. 그래서. 아, 진짜. 아, 맞는 거 같았는데. 아, 존나 아, 진짜 자존심 상한다. 야, 너는 이거는 맞춰야지 마. 아, 이 정도면 남태희 한번 나와라, 진짜. 그래, 나와야 되겠다. 1라운드 끝 문제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벤투 감독님을 비롯한 우리 손흥민 주장 비롯해서 선수들이 많은 도움을 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알아? 아무 말도 안 해보세요. 무조건. 아, 이건 변별력 있어야 돼. 제발. 아, 오케이, 오케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야. 벤투. 하느님께라고 한 것 같은데. 그래, 하느님. 하느님은 가톨릭이거든. 하나님이 계신교고. 그렇지, 하느. 하느님이면 가톨릭이에요. 어, 그런가? 성당을 다니는 사람. 성당. 성호를 긋는 선수. 성호, 성호를 그어야죠. 성호를 긋는 건 세징냐인데. 그럼 세징냐인가 보네. 아니, 모르겠다. 누구 썼어요? 이재성. 한 번 더 들려줄까요? 아니요. 나 이거 들어도 몰라. 아, 진짜? 예. 네. 이게 김신욱이지. 김신욱. 아, 그냥 나 거기에다가 그걸 찍을 걸. 아, 하느님 좋았다. 하느님 좋았다. 하느님 좋았다. 아, 근데 그거 했어도 틀렸을 거야. 아, 진짜? 김신욱은 난 벤투 한다면 생각도 안 했어. 아, 전혀. 벤투 얘기 나오자마자 김신욱은 아니 기도, 기도 하느님 하면 김신욱 생각을 했다가 아, 벤투 김신욱 뽑힌 적이 기억도 잘 안 나. 아, 나는 하느님 하는 순간 김신욱이네. 아, 씨. 아, 벤투가 김신욱이야. 몇 개, 몇, 자, 중간 조금 1라운드 끝났으니까 1라운드에서 하나요? 이제 그 벌칙을 거는 겁니다. 이게 이 벌칙. 아, 얼굴. 네. 아. 자, 나는 6개 맞았어요. 하나, 둘. 저도 6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채점 때 장난칩니다, 보통. 아, 씨, 나도 6개야. 맞아요? 맞잖아. 나 아직 안 속여요. 왜냐면 남피를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속일 수가 없어. 아, 동률, 이거 동률인데 어떻게 하죠? 동률. 그럼 이거 묶고 더블로 가야지. 네. 묻어가야지 어. 2라운드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라운드에 갑니다. 2라운드 한꺼번에. 한꺼번에. 오케이. 2라운드 한강이. 외국 선수 아니에요? 그렇지. 아, 그러면 외국 선수면 내가 쫄리지. 골 다 골라. 골 하면은 맞고 얼굴에 낙서하는 거네? 네. 야, 근데 아. 만약에 스페인 선수 넣었으면 너만 알 거 아니야. 아, 또 그러진 않죠. 자, 일단 갑니다. 갑니다. 6개씩. 근데 이건 유추해 볼 수가 없잖아. 인터뷰 내용으로. 아, 근데 뭔가를 만들어 놨겠지. 아, 포인트가 있어요. 어, 아, 그래. 포인트가. 자, 들어볼게요. 최영은 아니야? 자, 누구죠? 조아트. 조아트. 아예 조아트 썼잖아요. 누구 썼는데? 콘테 아니에요? 콘테? 진심 콘테라고 썼어?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봐봐요. 아이 이런 식으로 혼란을 준 다음에 진짜 이것도 사기 아니에요? 어, 이거 사기야. 혼란을 준 다음에 네. 장난치는 척하다가 나중에 틀린 거에서 쓱 돈을 받는 거지. Give me the fucking ball. 그리고 이 형 조아트 때문에 저기 뭐야 큰 일이 있었던 사람인데 네 모를 리가 없지. 자 12번 듣겠습니다. A football manager is always in a position where he has to reduce the crisis time and because patience is very short and they had a long spell of not winning so I felt sorry for him.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 일단 썼어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A football manager is always in a position where he has to reduce the crisis time, and because patience is very short, and they had a long spell of not winning, so I felt sorry for him. Patient.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Patient is short. 열정이 좀 짧았다? Patient. 패션이 열정 아니에요. Patient는 참을성.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열정도 강합니다. 그렇군요. 누구 썼죠? 뱅거. 와, 그러면 맞겠다, 네가. 아니야, 나도 정확하지. 난 쌀이. 난 솔샤르인데. 솔샤르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아스날 빼세요. 왜요? 소야, 이거 아스날 빼야 된다. 솔직히. 전부 김신이 또 빠져 그럼.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네. 미안합니다. 그러면 20세 이하로 다 빼야지, 솔직히. 미안해요. 어. 미안합니다. 네. 미안해요.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매너없다. 미안합니다. 아, 이제 드디어 본색을 지가 잘 못하니까 이제 지가 잘 안 되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예? 네? 나봐. 저한테만 그러시죠. 지가 또 안 되니까 슬슬 이제 사람이 안 좋을 때 봐야 돼. 나봐. 그래야 성격이 나오는 거거든. 지 안 좋으니까 아스날 빼세요. 예. 저는 한결같잖아요. 그래도. 네. 듣죠 빨리. Sehr schwer zu sagen, aber jeder Treffer ist für mich etwas Besonderes. Aber natürlich zweimal hintereinander zu treffen hier ist für mich sehr stolz und ich bin sehr sehr froh, dass wir gewonnen haben und noch kein Tor bekommen haben. 이게 그 프랑스어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불어 쪽인 것 같은데. 네. 썼어요. 누구요? 제라드. 제라드인가? 아니 근데 제라드가 불어를 한다고? 그러니까. 제라드 썼어요 그냥. 너는? 저는 손흥민 선수 독일어 하는. 나도 손흥민 선수가 독일어 하는. 손흥민이네. 좋아! 좋아해!
설마 내가 1등 하는 거야? 소름이 목소리네. 네. 되게 하얗고 나니까. 나는 한국 사람일 거라면 아예 배제하고 들어갔어. 아, 아 나는 근데 독일어길래. 어. 아, 근데 우리가 벵거에서 뺏겨가지고. 아, 아 이거 똑같아. 아쉽다. 우리 한 팀인가요? 지금? 니네 왜 우리라고 그러냐? 지난번에도 하이파이브하고 지랄하더니. 제가 안 했어요. 본인이. 자, 갑니다. 아, 웃지 마세요. 안 들리니까. 쪼개지 말라는 거잖아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잘 안 들리니까. 나한테 좀 쪼개지 마세요. 아니 잘 안 들리니까. 지금 뭐 영화 찍냐? 입 담으세요 이런 거지. 쪼개지 마 이거 아니야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자 듣겠습니다. Yeah, you know, my mum and dad have always been there since I was 7 or 8 when I first started playing Sunday league football. 아 잠깐만요. 나 손 놔두세요. 나 쓰는 사람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좀 변별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썼습니다. 확신해요? 아 여기서 확신하는 게 어딨냐? 그럼 한 번 더 드립시다. 하지만 전 더 드릴 필요 없습니다. 너는? 아 저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Yeah, you know, my mom and dad have always been there since I was 7 or 8 when I first started playing Sunday league football. 존나 유명한 선수인가요? 아이 말하지 마세요. 솔직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모르겠다 이거. 나 솔샤를 썼어. 솔샤를. 쓴 사람 있으면 쓴 사람이 힌트 주는 거. 나 네. 솔샤를 썼어 그냥. 아 그래? 형은요? 아 근데 내가 이거를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아, 그쵸, 그냥 힌트 내 힌트는 존나 유명한 선수입니다. 아니 뭐 누군데요? 누구 썼어요? 썼어? 아니 왜 저 썼어요? 아 나 베컴. 베컴. 아. 맞는 것 같은데? 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정도였어 원래? 넌 못 썼냐? 저 제발. 베이스 마운트 야! It's David Beckham! No, come on baby! 와 여기서 진짜 와씨 와 여기서 역시 내가 영어 듣기 평가 잘했다니까? 내가 듣는 건 잘해요. 내가 눈치가 빨라려면 사람의 어떤 그 억양을 다 이렇게 판단을 저 새끼 기분 나쁜가 좋은가 잘한다 진짜 잘해 기분 나쁜가 좋은가 이거 보려면 귀가 밝아야 돼 귀하고 눈 15분 듣겠습니다. Do you think that it was for me? Yes. Yeah, I think so. Yeah, I think that he has to think in his team. Stop. 한 번 다시 돼. Do you think that it was for me? Yes. Yeah, I think so. Yeah, I think that he has to think in his team. Stop. 전 썼어요. 저도 썼어요. 아, 난 틀렸다 이거. 뭔데? 저 질라탄. 무리뉴. 콘테. 이것도 경기 끝난 콘테. 목 약간 쉰. 예! Yeah! 아, 이걸 어떻게 아냐? 제가 출갈못이라고 하지만 제가 어떤 콘티를 짜기 위해서 감독들 인터뷰를 다 들어보거든요 일단은 끝나면 네 왜냐면 그 안에서의 어떤 그 뽑아낼 게 있나 웃기게 아 씨 하세요 하세요 아니 넘겨놓으라고 보셨죠? 이 새끼 지 안 되니까 방송 신경 안 쓰고 이런 토크도 굉장히 방송이 중요하거든요 영상에 그 안 하고 왜냐면 이게 설사 안 쓰더라도 편집자가 편하게 편집하려면 뭔가 썰을 많이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 봐 바로바로 넘기는 거 봐 재미없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안 될 때 인성이 드러나요 여러분 힘들 좋을 땐 다 좋아요 좋을 땐 다 착해 안 될 때 다 여러분 화생만 해보시죠 화생만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때 다 인성 늘어납니다 에? 맞잖아요 경험 해보셨잖아 다 경기 끝난 콘테라고 썼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뭐? 아무도 안 맞췄는데 새끼야 이걸 네. 그럼 아무도 안 맞췄는데 헌닝을 어떻게 해 네, 네, 네. 누구라도 맞추면 몰라 오케이 오케이 Let me talk! Let me talk! Let me talk! Let me talk! 뭐? 렛미 뭐? 똑같은 순서 또 들어갔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Let me talk! Let me talk! Let me talk! Let me talk! 아, 존나 애매한데? 아,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이건 경기장 음성도 아닌 것 같은데. 힌트 좀 주세요. 경기 중 음성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안 돼요. 아, 얘가 썼습니까? 썼어? 아, 누군지 알 것 같아. 힌트 좀 주세요, 그럼. 존나 유명한 선수입니다. 진짜 존나 유명해요. 그럼 이거밖에 없다.
뭔가 렛 뭐뭐 하자 뭐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은 썼나요? 네. 누구죠? 메시요. 틀렸네요. 호날두요. 틀렸어요. 저는 공교롭게도 이 영상을 전에 봤어요. 뭐죠? 이거 덕배입니다. 케빈 데브라이너. 아 그래? 맞아요. 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아니 아니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좀 아마 실바일 거예요 저게. 어, 다비 실바가 막 민... 이렇게 제지하니까 아 얘기 좀 하자고. 아~ 이렇게 이 장면이에요. 아 다행이다 드디어. 봐봐요 여러분 하나 맞추기가 굉장히 평온해졌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거를 뭐 예능으로 참여할 건지 아니면 뭐 재미로 할 건지 진지하게 할 건지 해야 되는데 계속 진지해요. 안 맞추면 존나 기분 나쁘고 남의 말 개무시하고 저는 근데 저는 일관성은 있잖아요 여러분. 예. 네. 이렇다니까 지금 하나 맞추니까 아 됐다 하면서 웃으면서 딱 넘기는 거 예? 네? 하면서 뭐 이게 어느 경기다 뭐기다 설명 다 하고 예. 네. Me personally, you know, when I look at football players, Ronaldinho, Messi, Cristiano Ronaldo, Park Jin-sung, whatever, I just admire them because of what they're doing on the pitch. You know, that's what you that's how our eyes should look for. 자, 저 썼거든요. 형 알겠죠? 어. 호날딩요, 박지성. 한 번 더 들어보면 안 됩니까? 안 되죠. 두 명이 썼는데. 난 모르겠는데. 듣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일관성이 있으니까요. 네. 네. 우리는 항상 저도 못 맞췄을 때 한 번만 더 듣자마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요. 네. 저도 일관성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딱 썼는데 또 바보예요. 썼으니까 이제 쫄리니까 이제 이거 맞춰야 되거든. 확신 있거든. 네. 확신 있으니까 지금 안 듣는 거 봐. 근데 솔직히 맞는 말이다. 반박을 못 하겠어. me personally, you know, when I look at football players. Ronaldinho, Messi, Cristiano Ronaldo, Park Jin-sung, whatever. I just admire them because of what they're doing on the pitch. You know, that's what our eyes should look for. 박지성, 호날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옛날 선수죠. 호날딩요, 박지성. 그러니까 그 얘기할 정도면 약간 전세대 때 뛰었었던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하나, 이거 다 좋습니다. 힌트 하나 좋습니다. 누구죠? 틀렸습니다. 이안 라이트? 틀렸어요. 이거는 포그바. 그렇죠. 포그바죠. 어. 포그바 옛날에 그 말 한 적 있었잖아요. 와, 나 왜 이렇게 잘해? 나 왜 이렇게 잘해? 어, 주건 형 1등인데 지금? 어? 나 왜 이렇게 잘해? 거의? 어, 또 나 리스닝이 되거든. 나는 뱅거까지도 한 개도 못 맞췄어. 나 그리고 얘기할 때 이 선수의 발음을 봅니다. 이 선수의 발음이 어느 지역 발음인지. 박수송 얘가 지금 봉수르 봉수르 박수송 이렇게 하잖아. 호날두 이렇게. 호날두라고 했잖아. 마누엘 노야, 4 베네딕 흐비드스, 5 마츠 후멜스, 6 사미 케디라, 8 매직 우질, 13 토마스 밀라, 16 이거 알겠다. 아이씨. 17 is 페어 메르스 아카, 18 Can you sing the champion? 아 뭐야! I know the words, but it's something like. 이걸 냈냐? 이게 뭔데? 개 어이가 없네. 힌트 좀 줘봐봐. 이거 말하면은 선수야? 아, 선수. 아, 무조건 알아요. 본 것 같긴 한데. 뭐 그럼 좀 간접적인 힌트. 간접적인 힌트? 아니 각자 원하는 힌트의 감동이... 유형을 말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상응해가지고 드릴게요. 팀이 맞아? 팀이 맞는 것 같아. 저 이거 틀리면. 진짜 왜 봤어요? 안 네. 봤어. 순간적으로 이게 앞으로 튀어 나가잖아. 진짜? 이거 지금 VAR 다 되고 있어.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아니잖아. 왜요? 아니 이게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다 이게 뭐 왜 이렇게 튀어나와? 지금 본 건데 왜? 그게... 양아치니? 아니 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건을 훔쳐간 새끼 나쁜 새끼지만 훔쳐가게끔 관리 안 하는 사람도 나쁜 놈이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옛날 사람 얘기. 그런 얘기 있잖아요. 훔친 새끼가 나쁜 새끼죠. 나쁜 새끼죠. 네. 아니 뭐 다른 유형의 힌트를 원하면 제가 그걸 드릴게요. 잠깐만 한번 들어도 돼요? 한번 더 들어도 돼요? 네 들어도 돼요. 이거는 Can you sing the Champions League song? Well, I don't know the words, but it's something lik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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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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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피언 시리그 송이라고 그런 다음에 노래를 불렀어. Can you sing the Champions League song? Well, I don't know the words, but it's something lik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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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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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인인 것 같은데 목소리가 백인인데 그런 게 어딨어 씨
아니야, 그게 있어요. 이 목소리가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Can you sing the Champions League song? Well, I don't know the words, but it's something like. 이런 목소리, 이런 바이브는 흑인한테는 안 나와. 이게 아 그래서 빨리 힌트 아무거나 얘기하세요. 아무거나. 그 팀 해주세요 팀. 아스날입니다. 그래, 오케이. 그래 이게 그 소울이야. 딱 그쪽 소울이야. 난 느낌 왔어. 아스날이라고? 아 근데 아스날 선수 나 목소리 몰라. 얼굴이나 알지. 그럼 틀린 걸로 할 건가요? 추측하겠습니다. 네. 누구 썼죠? 항상 나를 먹였기 때문에 반통수를 썼습니다. 반통수. 저도 반페르시. 이거 벨레린입니다. 아 그래! 벨레린이었어. 그래 이거 나 본 적 있어. 그래 이거 몰라? 이... 아 나 본 적 있어. 그래 내가 본 거 같았단 말이야. 그 유행가랑 합성해가지고 그래. 이거를? 네. Can you sing the 본인이? Champions League song? 아니 아니 한국 분이 합성해가지고. 아, 네. 아 이거 아는데. 나 맨날 반통수가 어디 들어가길래 반통수인 줄 알아. 근데 이게 흑인 소울 아니었단 말이야. 딱 백인 소울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는데 이거 아 끝난 건가요? 아니 한 문제 더 남았어요. 제발. 존나 병맛일 것 같은데 마지막 문제. Pues yo creo que ha sido un partido difícil, que los contrarios eran muy fuertes físicamente y creo que al principio nos han costado un poco, pero hemos marcado y después ya el Marruecos nos han apretado mucho y nos marcan dos goles. 이거 스페인어죠? 네.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내용 알려주세요.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경기였는데. 그래서 yo creo que ha sido un partido difícil, que los contrarios eran muy fuertes físicamente, y creo que al principio nos han costado un poco, pero hemos marcado, y después ya el Marruecos nos han apretado mucho y nos marcan dos goles. 나 이거는 근데 추측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끝나고 나서 얘기해줄게. 내가 왜 이걸 했는지 다 보기 전에. 네. 전 이거 확신합니다. 전 이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오케이. 전 썼어요. 전 이제 났어요. 전 났습니다. 이제 됐어요. 오늘처럼 깨끗하게 한적 없습니다. 저 이거 진짜 더 이상 깨끗할 수 없어요. 저 진짜 이거 순백이야. 형 다 봐도 되나요? 아이 그 일단 나중에. 오케이 오케이. 스페인 사람이야. 스페인어를 하니까. 잉글랜드는 아니겠지. 그럼 라리가 두 골. 누구지? 모르겠어. 자, 5 4 오늘 5 4 3 1 처음 한다. 3. 너 몰라. 2.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땡. 몰라요. 땡.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틀릴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이 발음을 봤을 때 스페인 사람이 하는 스페인어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지단을 했어요. 지단. 그 추측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스페인 사람이 하는 스페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단 했는데? 아니에요. 그거밖에 안 떠올라. 지단 썼나요? 어. 지단. 근데 지단은 진짜 원어민처럼 잘하고. 아 그래? 이건 이강인입니다. 아, 저는 이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이강인 두 골 넣은 적 있었어? 이게 그러니까 그 1군 이런 무대가 아니고 아래 단계에서 하고 나서 인터뷰였나? 뭐 B팀 인터뷰였나? 막. 난 조아트 뱅거 맞추 차두리밖에 못 맞췄어. 나 꼴찌는 안 하겠다. 와 근데 자 잘 맞췄죠. 스페인 사람이 네. 하지 않는. 꼴찌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이거 제일 많이 맞췄어. 생각나는 게 지단밖에 없었어. 그러면 해봅시다. 조아트. 난 3개 맞췄어. 난 쌀이 아니었었고 손흥민 맞췄고 베컴 맞췄고 콘테 맞췄고 호날두 아니고 포그바 맞췄고 차두리 맞췄고 반페르시 아니고 지단 나는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근데 얘가 스페인을 갔다 오니까 이게 좀 세네. 그래 이게 외국 어떤 그게 잘 안. 나는 외국을 두바이밖에 안 갔다 와봤어. 히든 투어 때. 야 나 진짜 나 총 12개 맞췄어. 존나 대박이지. 앞에 대박. 거는 둘 셋이 똑같고 그럼 뒤에 건데 이거 내 꼴등이네. 이거 아까 어떻게 저 뭐야? 낙서하고 뿅망치야. 다음 라운드에 맞는 거야? 들어갈 때 너 이거 맞 이거 해야 돼. 예. 그럼 이걸로 일단 뿅망치 맞고 네. 다음 회차 들어갈 때 낙서하고. 그럼 그렇지. 하나씩 할 수 있는 거야 낙서를? 그렇지. 나 하나 주원이 형 하나. 그렇지. 네. 너무 어렵다. 와, 중요한 거 중요할 때 맞췄다. 와 아니, 오늘 근데, 정말. 네. 어 나 저 깜짝 놀랐어. 그 추측하는 게 진짜. 아 저는 이거 등용만 잘해요. 예. 하는 말 잘 듣잖아. 아, 나 솔직히 콘테 맞출 때 존나 소름 돋았어요. 그 심지어 뭐 경기 끝나고 이게 뭐 해가지고 콘테라고 네. 추측했어. 뭐라고 한 거야? 씨. 콘테가 뭐라고 했냐고요? 콘테가 영어를 잘 못해요. 네 맞아. 근데 항상 경기 끝나고 말했을 때 와 내가 보면 들으면서.
좀 소리 좀 작작 질러라.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나서 말할 때 목소리가 다 갈라져 있으니까. 있어. 다 갈라져 있어. 그것도 기억나고 포그바도 당연히 맞추고. 콘테 경기 중에 소리 많이 지르니까. 존나 많이 지르지. 딱 근데 그거. 왜 벵거한테 콘테라고 그랬대? 아까 목소리가. 그러니까 약간 목소리가 좀 잠겨 있은 걸 생각한 거. 그때는 그 뭐랄까 그냥 영어권은 아닌데 아~ 영어를 쓰길래. 그래서 저 또 벵거는 또 잉글랜드 오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벵거가 저 프랑스 스타일의 영어를 딱 써요. 그래서 나 목소리 듣고 솔직히 적었나 그냥 듣자마자 알았거든. 벵거 목소리 자주 들었으니까. 유럽권,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프랑스권, 그러니까 이탈리아권의 사람이 영어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나는 사람은 콘테밖에 없잖아. 그렇지. 아, 그래서 쌀이 콘테 둘 중 하나겠네. 아, 그래서 쌀이 얘기했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지단도. 아, 근데 추추 진짜 좋았어요. 딱 스페인어 사람이 얘기하는 스페인어가 아니었어요. 스페인 사람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추출 나온 게 지단밖에 없었지. 아, 자 그럼 이제 쳐맞으면 되나요? 네. 야 오늘 정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정정당당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포인트는 그 황덕연의 이 본이 인성 몰렸을 때 어떤 인성이 나오는지 그걸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난 여러분. 얘한테 지난번에 파일로도 맞았는데. 왜? 아 그거 할 때 들어오자마자 존나 세게 때리더라고. 너 나 할 때 존나 세게 때렸다. 알지? 세게 때릴 거예요. 박종현이 우리 회사 실세지만 제대로 해라. 자 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급여일입니다. 어, 씨발. 이 새끼 급여일에 엄마. 흔들렸어. 존나 완전 흔들렸어 이 새끼. 이 새끼야.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있어, 이거? 게임을 아니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수행하다가 원래 여기서 바로 시작해야 되거든. 근데 하다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시작하더라고. 이렇게 했어. 금요일이 나할 때는 이거 빠지더라고. 이거 빠지도록 때렸으면서 이거 막 휘어졌는데. 아 괜찮아. 낙서를 재밌는 거 하면 돼요. 와 계속 이거 진짜 와 진짜 아니, 너무하네. 급여 좀 치트키네. 이거 내가 이게 뭐냐면 골프도 스윙할 때 스냅이 중요하거든. 그 딱 임팩트가 중요해. 임팩트 때 손목을 빡 풀어줘야 돼요. 아 막판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게 빡 속도가 나거든 끝까지. 어우 씨. 자 그럼 5탄에서 뵙겠습니다.